클램핑 대충 할게요. 어, 예. 그냥 적당하게 그냥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만 하시면 뭐. 하다 혹시 안 되면은 우리 뭐야 전화를 제가 드리면 되나요? 네. 어, 자 지금 조작은 이 버튼으로 뭐 누르고 누르신 건지 그거? 이게 X 마이너스. 그거는 그냥 누르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? 네. 따로 뭐 버튼 누르는 거 없이? 자동으로 돼 있을 때는 이게 안 움직이고. 안 움직이고 수동 눌러주고. 수동 눌렀을 때. 아 오케이. 속도 제어는 고속, 중속. 아. 중속으로 가면 좀 느리죠. 예, 예. 가장 빠른 거예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제트축도 움직이나요? 제트축은 이렇게. 아, 저게 제트축. 네. 그게 제트축. 네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XY축. 네. 오케이. 아, 대각선 방향할 땐 또 바퀴 따로 있네요. 네. 희한하네. 예전 두 개 버튼 동시에 눌렀던 것 같은데. 세팅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나요? 네, 알려주시면 기억해뒀다가. 세팅! 뭐 터치 본 거예요, 지금? 아니요, 터치 봐야죠. 터치를 볼 때는? 일단은. 단면. 아, 단면. 예. 치는 방향이고요. 예. 누르면 와이어가 돌아요. 네. 와이어가 도는 거 보시고 스타트를 스타트 눌러주고. 그럼 터치에 두 번 정도요? 두 번 하시든 한 번 하시든. 아니, 이게 자동 두 번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세 번 정도 하나? 아니요, 한 번 하고 조절로 끝나요. 아. 네. 좋네. 그리고 한 번 더 보실 때는 이 상태에서 키를 움직이시게 되면은 기계는 안 움직여요. 네. 터치된 상태세요?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. 여기서는 메인으로 한번 나갔다 오시든 아니면은 수동 자동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. 단면으로 들어가서 좀 떼서 단면 터치를 보고 그러면 여기 자동 잡힌 거예요? 터치 보면? 터치 하시고 이제 눌러주시는 거죠. 아. 이게 세팅이 가능해요. 제로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끈 아. 터치를 보면은 저 위치로 0을 잡겠다. 네. 지금 오차가 이 정도 있는 거고요. 네. 다시 떨어질 거면 X를 눌러주시면 넘어갈게요. 그리고 기계랑 네. 제품이랑 이제 AR을 보잖아요. 네, 네. 동사보정. 네, 네. 동사보정. 모든 거 하실 때는 뭐 세팅을 하실 때 단면 와이어 단면 치신다던가 뭐 보정을 보신다고 할 때는 Z축이 이제 웬만하면 100에 가 있는 게 좋아요. 기계 좌표에 봤을 때 지금 90이잖아요. 적당하게 100. 100 정도.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, 값이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어디다 두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100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 나온다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거예요. 경사보정은? 네, 경사보정은 이제 제품이랑 기계랑 이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. 거리값은 넣어줘야 되네? 이거 이동 거리값? 아,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. 다면 치는 쪽은 치고? 이제 아래쪽으로 치니까. 네. 치고. 와이어 도는 거 보시고 스타트. 스타트. 1차 터치. 그 다음에. 설마 이렇게 쭉 가요? 아니요. 그건 아니죠. 떨어졌다가.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. 지금 네. Y가 마이너스 4.7 정도 들어갔잖아요. 네. 이걸 그냥 0으로 떨으시고요. 떤 걸 0으로 바꿔주고. 0으로 떨고, 그러면 여기도 X랑 Y랑 다 0이잖아요. 네. 네. 이 상태에서. 다시 이동. 아, 수동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고. 다시 2차. 아, 와이어 도는 거고. 끝났으면. 이거를 다시 0으로 떨으시고요. 아까 0에다 맞춰놨잖아요. 네. 둘 다 0으로 떨궈줘야 돼요? 0, 0? 네. 1차 터치. 그 다음에 2차 터치.
아, 1차 터치.